근데 이제 국립극장 들어오신 지 가장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니까 늘 꿈꾸던 자리인데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왔더니 어때요? 공연 때 이제 좀 너무 우러러보고 동경하던 그치. 선배님들과 네.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감사하고 예. 되게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선의의 경쟁도 예.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연이라는 작업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순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표현 자체가 고품격이시다. 조금 더 나은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개개인의 노력이나 뭐 따로 특별히 배우고 있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 있는 분 계세요? 진짜. 한국 무용은 되게 전통 무용이라고 네. 그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그래서 연차 20년 이상 되신 선배분들도 다 퇴근하고 또 춤 공부하러 다니시고 네. 가르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춤을 배우러 또 더 위에 선생님분들한테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아니 장난치는 모습만 보다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진중할 때도 있네요. 유튜브인 줄 알고 아까 장난을 친 건데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많이 나오시니까 KBS 동영방송 동영방송 KBS 그것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그래. 잠깐 듣고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 만지는 모습 나가시고 그래도 지금 발목 잡고 예 발목까지 오케이 발목 발 좀 그것만 지시면 안 될까요? 아니 몸 파는 거 몸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워낙 또 다들 선남 선녀셔가지고 어디 가든 뭐 사내 연애가 또 있잖아요. CC가 어떻게 좀 빈번한가요? 빈번한 게 뭐 있어요? 왕왕 있어요? 어때요?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눈치가 느리신 편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사내 연애 중이긴 한데. 오! 어디요? 여기 지금? 사내 연애 중이긴 한데. 오! 어디요? 여기 지금? 네. 아 그래요? 진짜? 밑에 키스로 두 달 전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그 막내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리틀 엔젤 와주세요 잠깐만. 근데 여기 박제되면은 또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괜찮아 한번 박제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 영상 죽을 때까지 쓸 건데. 두 분은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4년 정도. 거의 들어오실 때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네, 여기 처음 오디션 준비할 때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남자친구를 따라서 여기를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사내 연애하시는 분들이 그 사내에서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몰래몰래 입맞춤을 한다거나 몰래몰래 입맞춤을 한다거나 본인들만의 공간이 있을 거라고. 아니 공간이 있겠지. 여기선 안 하고. 그렇지. 아 뭔가 신호가 있지. 그렇지. 제 친구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예. 이제 환경도 너무 어색하고 긴장도 되고 눈치가 많이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마냥 좋은 거예요, 들어온 게. 너무 좋지. 그래서 마냥 좋은 거예요, 들어온 게. 너무 좋지. 그래서 완전 처음에 막 계속 막 말 걸고 일부러 멀리서 막 계속 봐요, 저는. 날 계속 안 봐.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오빠 그런 거 하지 마, 불편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니 근데 동기 입장에서 내 동기가 이렇게 사내 연애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어때요? 부러워요? 아니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2장 1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1절을 다 불렀다면 KBS에서 노래 아예 못해. 100만 원 상대 금을 드려요. 이야 이거 안 할 수 없죠. 예. 100만 원 상대 금을 드려요. 이야 이거 안 할 수 없죠. 예, 요거는 동기가 당기세요. 갑자기 동기가 당기시나요? 갑자기 동기가 당기시나요? 절대 안 한다고 그러셨었는데 표정 1절을 안 드려요. 제발. 근데 자 노래 성공. 자, 어떤 거 어떤 노래입니까? 포켓몬스터. 뭐라고요? 뭐라고요? 포켓몬스터. 뭐 대중 가요 중에 좀. 아 대중 가요로요? 한국 무용 하시면서 일본 애니를.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들었는데 네. 4년 사귀면서 반지란 반지를 한 번도 선물하신 적이 없어요. 커플링은 안 하고 네.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제가 살면서 커플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래, 왜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아 이거는 멋있게. 멋이고. 네. 그래요. 여자친구 손에서 반지 하나 그러니까. 끼워주세요. 많이 네. 기다리신 것 같은데. 요거 오늘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음악 큐.
나이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아, 예. 자, 이 시대 최고의 무용수 로맨티스트 이태훈 군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제인. 자, 걱정 마세요. 이제 받으실 겁니다. 네. 시작. 그래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 뭐 역시 달라. 달라. 어, 뭐 역시 달라. 달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오, 야, 춤까지 섞어서. 어, 와, 춤까지 대박이다. 섞어서.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여. 물피 묻어버리고. 얼쑤! 시작. 똥 지나간 것은. 똥 지나간. 똥 지나간 것은. 똥 지나간. 지나간 대로. 똥 지나간 것은. 집중해, 집중. 그런 의미가 있죠. 집중해야 돼. 틀리면 큰일 나요, 이제.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어, 성공이에요? 자, 직접 한번. 네, 결혼까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약간 프로포즈 느낌으로. 네,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번 껴주세요. 뭐야, 뭐야, 어떻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네, 시작해요, 시작해. 오, 나이스.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어, 질색하셨어. 아, 축하드립니다.